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억의 음식 먹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학창시절에 많이 먹었던 핫도그인데요. 지난번 올렸던 연무시장에 있는 대포 핫도그에서 여러 종류를 먹어봤습니다. 추억을 회상하며 다양한 수제 핫도그 보실까요? 수원 연무시장에 있는 핫도그 판매점이에요. 이곳 핫도그 종류만 해도 20가지 정도 된답니다. 이 근처에 산다면 모두 먹어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름도 재밌죠? 소스 종류도 이렇게 많아요. 30개 정도 보이네요. 이거랑 껄떡. 요거는 떡하고 소세지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소떡.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거죠? 네. 치즈떡. 떡 속에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치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네. 떡 속에 치즈까지. 네. 떡 속에 고구마 치즈. 고구마 성분이 치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문대기. 네, 관자 뚜껑이고 얘는 닭강정. 닭강정이에요. 얘는 꽃가리 옥수수예요. 회오리 감자를 반죽을 입혀서 빵가루를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대중소가 있는데 제일 큰 사이즈예요. 이거 인기 많겠어요?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부드럽고 겉에는 바삭하고. 진짜 크다. 핫도그뿐만 아니라 분식 종류도 많은데 특히 떡볶이도 빨간 게 먹음직해 보이네요. 다음엔 두 명 이상 와서 세트 메뉴 꼭 먹어봐야겠어요. 이렇게 핫도그를 시켜봤는데요. 종류는 2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일단 7개만 시켜봤어요. 소스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케첩을 넣어서 먹어보면 되겠죠? 머스타드 소스까지 넣어서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핫도그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여기 핫도그는 진짜 종류도 많고 그래서 한번 다시 오고 싶었던. 떡이 들어간 핫도그예요. 맛있어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진짜 특이해요. 돈가스 소스를 한번 뿌려봤어요. 이게 떡이 들어갔어요, 또. 진짜 바삭하고 떡과 치즈는 쫄깃하고 고구마 성분이 약간 보이네요. 굉장히 바삭해요. 핫도그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핫도그는 이렇게 바삭하게 튀겨서 고소한 맛으로 먹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 밑에 감자가 묻혀져 있는데 크기가 엄청 커요. 무거워요. 매운 소스 한번 뿌려볼까요? 매운 소스가 10단계까지 있네요. 5단계도 시도해볼 건데 일단 3단계부터 겁이 나가지고요. 와, 케첩 같은데 케첩에 매운 소스가 얼마나 매울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볼게요.
매워요. 3단계인데도 이 정도 매우면 저보다 이게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아, 맵다. 고소한 감자가 있어서 매운맛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자 맛있어요. 감자. 일단 매운 것 좀 시키고. 감자가 크기도 진짜 크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감자의 그 부드러운 맛이 느껴지고요. 겉에는 진짜 바삭해요. 가장 인기 있는 게 이걸 것 같아요. 여기 회오리 감자인데요. 네, 이거 하나만 먹어도 식사 끝이에요. 진짜 바삭해요. 소스가 부드러운 맛, 그렇게 맵진 않아요. 아, 갈비 먹는 것 같아요. 이번엔 겉에가 옥수수가 들어간, 이름은 옥살이래요. 델리소스. 핫도그 안에 옥수수 들어갔는데 겉에도 옥수수가 있어요. 소스는 굉장히 달콤해요. 옥수수도 맛있어요. 감자는 조금 더 바삭하고 옥수수는 조금 바삭한 맛이 들었는데 맛은 조금 달콤해요. 밀가루 빵도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찰지다 그럴까요? 그냥 빵 같은 느낌이 아니고 쫄깃한 맛. 소떡바라고 하나요? 소시지하고 떡하고. 네, 이거를 핫도그로 만들 거예요. 특이하죠? 매운 거. 5단계 한번 해볼게요. 차이가 있나? 조금만 뿌려볼게요. 조금만. 다시. 아, 오히려 이게 덜 매운 것 같아요. 조금 뿌렸나봐요. 이거 괜찮은데요? 소세지도 바삭하고 겉에는 바삭한 빵가루. 어, 이거 맛 괜찮아요. 소세지도 안 짜고 기름기도 그렇게 없고 이게 닭강정이죠. 그것도 크다. 치킨이 튀겨서 그런지 굉장히 쫄깃해. 갈비 쫄깃하게 됐네. 치킨 한 마리 먹지 말고 이거 하나 시켜서 핫도그랑 두 개 먹으면 배도 부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